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풍자하며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배우죠.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 쏜 소품총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. 유주은 기자입니다.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입니다. 한 건물을 둘러싸고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. 현지 시간 낮 1시 50분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발사한 소품용 총에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현장에 있던 영화감독 조엘 슈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. 외신들은 허친스 감독이 헬기편으로 뉴멕시코 병원에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사고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영화 촬영은 모두 중단됐습니다. 볼드윈은 1980년 데뷔해 진주만, 디파티드, 미션 임파서블 등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해왔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 SNL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패러디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. He is a bully. Shut up. He started the birther movement. You did. 이번 영화에는 배우이자 제작자로 참여해왔습니다. 미 경찰 당국은 영화 촬영 중 소품으로 실탄이 든 소총이 사용된 것 같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. 다만 현재까지 목격자들과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